바람이 자광선 차원 전등이 이르는 것이니 뻑뻑이기 도피안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생사의 이연덕을 여겨가지고 번뇌의 중류를 건너서 열반의 저연덕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원만하게 텅그렁 고요한 것이며 또한 이르되 모든 번뇌망상이 내려가지고서 건너간 것이니 일체 중생이 곧 그대로 중생 모습 그대로 다 부처님의 정멸상이라. 다시 뭐 고치고 다시 뭘 멸할 것이 아니건만은 다만 우리 중생이 깨닫지 못한 미도로서 망령때의 나고 죽는 생사를 보면서 고로 이쪽 언덕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니와 만일 생사가 본래 공한 것을 깨달아서 원래 이 마음이 원만하고 고요한 걸 깨달을 것 같으면은 저 언덕에 이른다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약견 반야 해문인데 만일 반야란 말을 잡아서 해문 문장을 한번 돌려서 얘기하자면은 또 뻑뻑이 도피아네라 저 언덕에 이르는 지혜다. 그렇게 또 풀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의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범어의 수다라드 수트라 범어로 수트라 수트라 얻은 의변 개경이라 그 수트라를 뜻으로서 번역해 볼 것 같다면 개경이란 말이 나온다. 개경이란 말은 생소한 말이지만 수트라라는 범어를 해석을 해보면 개아벌개자 경경자 개경이로 번역이 된다.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람일 경한 금강반야 바람일 개경 이렇게도 붙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합한다는 것은 그 금강경의 내용의 의리를 말로 표현해서 설명해서 전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해 설명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개합인심이니 모든 중생의 마음을 다 개합시키는 것이니 깨달아 알아가지고서 개합시키는 것이니 지 계리 계길세 곧 이치에 개합하고 모든 중생의 기틀에 개합하게 하면서 고로 슈트라 경을 개경이라 개라고 이름을 붙였다. 개자는 개합할 개자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지론에 이르되 눈관 능섭일세 모든 부처님만을 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끼인 걸 관이라 그러죠. 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는다 포섭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다 끼어가지고서 문자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포함시킨다. 고로 이르되 이름을 경이라고 하느니 이 불성교로서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으로서 관청소홍설야 뻑뻑이 설할 바 이치를 부처님 말씀을 고깃끼리끼 끼어가지고서 섭지소화 중생이라 교화할 바 중생을 모두 이 부처님 경전으로 포섭해서 가르쳐가지고서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야바라밀경 이렇게 주봉 스님이 여시야문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